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자, 위대한 유산, 46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자, 7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Number one, he continued. 그가 계속 말을 이어나갔죠. I have always been grateful for how you helped me that day in the graveyard. 나는 항상 그날 무덤에서 네가 나를 도와준 일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었단다. I pulled away from him. 나는 그에게서 물러났습니다. Number two, I don't need you to thanks me for that. 당신이 그 일에 대해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I just hope that you are a changed man. 나는 그저 당신이 새 사람이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I said harshly to him. 내가 매정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Number three, he looked hurt, so I said more kindly. 그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듯 보였고, 자, 그래서 내가 좀더 친절하게 말했죠. You must stay and have a drink before you go. 당신이 가기 전에 당신이 이곳에 머물면서 술 한잔 하셔도 좋습니다. Number four, you are tired and wet. 당신은 지쳐 보이고, 그리고 자, 비에도 젖어 있으니 말입니다. Number five, I gave him something warm to drink. 나는 그에게 자 마실 따뜻한 음료를 주었고, and then he told me about what had happened to him. 그리고 나서 그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주었죠. Number six, he escaped from the prison one more time and made his way to Australia. 자, 그는 한번더 감옥에서 탈옥을 했고, 그리고 자, 호주로 길을 떠났습니다. Number seven, there, he became a sheep farmer and made a lot of money. 자, 그곳에서 그는 양을 치는 사업을 했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자, 몇 가지 아랍어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need, 필요로 하다. 자, 이 표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need 다음에 목조가 오고, 투부정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need you to thank. 당신이 고마울 걸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문장을 응용하면, need you to know.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need you to stay. 당신이 머물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3번으로 가면, 3번에, 자, before가 보이죠?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go. 당신이 가기 전에. 자, 이 표현도, 자, 심지어 미국 CNN 뉴스에서도 많이 쓴 표현입니다. 아, before you go. 당신이 가기 전에 뭐한 말씀 하고 가세요. 이런 표현 꼭 알아두시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면, 자, gave는 give의 과거형이고요. 대표적인 사형식 수요동사입니다. gave 다음에 사람 힘이 왔고요. 사물 something이 보이죠? I gave him something warm. 나는 그에게 따뜻한 음료수를 주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끝으로 가면, 자, what이 보이죠? 자, what이 관계대명사일 때 뭐뭐란 것입니다. What had happened to him?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 일어났던 일. 자, 관계대명사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7번. 자, make가 들어간 수고가 두 개가 보입니다. 자, 우선 made는 make의 과거형이고요. 6번. Make one's way to 하면 길을 나서다 떠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자, make money 하면 돈을 만들다, 돈을 벌다라는 수거입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자,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 그 다음에 영어 회화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 알아봤습니다.